이제 그걸 못했지 뭐. 아줌마가 이제 커피도 주고. 정상군의 집단 집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덕 사무총장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북구를 모욕한 정상군을 규탄하는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저 건너가 계십시오. 아, 이 앞에 와 계십시오. 예. 예, 거기, 예. 됐을 때 거기 서 계시면 됩니다. 예, 사진에서 나와야 되니까. 예. 자, 먼저 우측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 대요, 형님! 바로 다같이 애국가를 지창하겠습니다. 애국가의 1절만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루보다 바로 이어서 육사 정동 동지의 장남승 회장님께서 성명서를 낭독하셨습니다. 아,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와주신 선배님 후배 동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며칠 이 뜨거운 날씨에 우리가 태할 것 같은 그런 애국심으로 이열치열로 이렇게 국군과 해병대에게 막말을 한 정청래 규탄 집회에 나오신 손흥배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정치권은 군의 명예를 존중하고 더 이상 국군과 해병대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마라. 먼저 갑작스런 수해의 위험에 처한 시민을 구하는 구조작업에 투입되었다가 불행히 순직한 최수군 상병의 영전에 고개 숙여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어린 자식을 잃은 최수군 상병의 부모와 형제자매, 가족분들과 비탄에 빠진 해병기사단 전술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종북 좌파 정치인들은 한 젊은 병사의 순직으로 인한 그의 가족과 전우들의 눈에 눈물이 새 마르기 전에 최상병의 숭고한 희생정신, 그리고 해병대다운 상병하부의 군인정신과 그의 명예로운 죽음을 국민들에게 널리 전해서 국가의 미래를 밝혀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정쟁에만 몰두하는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벌이 전도된 정치권의 시세는 정권좌파 문재인 정권이 군사법 체계를 파괴시킨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군의 수법 체계가 일반 사회와 일부 다른 것은 군의 전제 목적이 전쟁 수행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도 불구하고 중국 좌파 문재인 정부는 우리 자유대한민국 국군을 국기와 싸울 수 없는 불구의 군대로 만들기 위해 군의 사법 체계를 파괴하여 군의 기강을 완전하게 무너뜨리고 마비시켰습니다. 나아가 중국 좌파 정치인들은 군이 생명인 군의 기강을 마비시킨 것도 부족해서 자유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부의 3대 세습 독재자 김정은에게 바치려고 최상병 특검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북 좌파 정치인 특히 미문한 난입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정청래와 박지원 두 범법자가 며칠 전 국회 청문회에서 해병대 사령관과 장군들에게 고려시대 군신들이 잔치자리에서 군신들이 덕수령을 태우는 모욕을 준 이래 사상 최악의 모욕을 주는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는 6.25 전쟁 중 전 세계에 기심잡는 대한민국 해병대라는 명성을 떨쳐 군의 군기와 명예, 사기의 표상인 해병대를 무력화시켜서 전체 국군을 싸울 수 없는 무기력한 군대로 만들기 위한 매국 방금의 교활하고 앙선한 책임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국군을 국가에 바치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분개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대의로하여 설치해져선 우리 육사 총국 동지의 애국 동지들은 국민과 군과 정치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첫째, 정치권은 군의 사법체계를 즉각 원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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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의 생명을 걸고 적과 싸우는 것은 애국심과 명예 때문이지만 극한 상황에서 적을 죽여 없애고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군의 기강을 유지하므로 군의 사법체계는 선진 민주국가나 어느 나라에서도 전평시 가릴 것 없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군의 사법체계를 즉각 원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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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해병대 사령관과 장군들에게 모욕을 준 박지원과 정청래는 위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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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지금까지 특정 지역의 무조건적인 전폭적 지지와 좌파 이데올로기로 국민을 속여서 국민이 선량 행세를 해왔지만 국민은 너희들의 반미 종북의 망국적 행세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인내의 한계에 봉착했다. 정청래와 박지원은 위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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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를 즉각 당과 국회에서 축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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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와 정당은 발전시킨 군을 폄하하고 있고 심지어는 알람 진압작전에 투입되어 국가의 명령에 따라 정당한 임무를 수행한 군을 학살자로 대도하기도 한다. 이는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기강을 무너뜨려 적과 싸울 수 없는 군대로 만들어버리려는 간교한 책동에 불과하다. 군과 해병대는 오직 국토방해에만 매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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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종북 좌파 정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정희 소장은 4.19 학생의 노후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들에 의해 도탄에 빠진 국가의 군사를 막기 위해 5.16 군사혁명으로 걸기하여 나라를 구했고 전두환 소장은 11.12
기록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여 정권을 탈취하려는 김대기 일당의 구태타를 막기 위해서 79년 12월 12일 반란 혐의자 정승화 기영살인범 체포에 나서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오늘 이분이 또다시 나선다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나설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불행을 자초하여 극심한 국민 분열로 망국의 길을 걸을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군과 국가를 위해 조국 정치인들을 엄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용하고 영광된 통일적 조국을 위해 나선 육사 청구국정제와 해병대 노병들의 이 애국충정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더 이상 군과 해병대를 경쟁에 이용치 못하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 8월 8일 육사 청구국정제 1동 이상입니다. 정청자라간 집과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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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은 우리 저 21기 이석복 장관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정청자에 대해서 한마디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준비를 안 해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워낙 정청래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분노하고 이를 퇴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사명감으로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정청래는 꽤 쓸모있는 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1년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다다른 21년 12월에 제가 공주 마곡사를 방문했는데 마곡사 정문 앞에 큰 프랑카드가 걸려있었습니다. 그 프랑카드에 뭐라고 써있었냐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즉각 물러나고 민주당은 정청래 의원을 사퇴시켜라 하는 그러한 큰 프랑카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왜 전 대한민국 주요 사찰에 그 프랑카드가 다 걸려있었는데 그 프랑카드로 인해서 좌경화됐던 불교계가 우경화로 들어서고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서 불교계가 우양우 되는 바람에 이길 수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는 쓸모있는 바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냐면은 국립공원에 들어갈 때 돈을 받는데 불교계가 공이 김선달이냐 하고 불교계를 모욕한 그러한 사실의 근거를 두고 그러한 프랑카드가 걸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청래가 해병대를 모욕하고 더 나아가 군을 모욕하고 이것은 바로 국민과 국가를 모욕한 그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고 이를 내쫓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들입니까? 정청래는 정치를 저질화시키고 정치를 몰입화시키고 정치를 반대한민국 세력화시키고 드디어 정치를 망국화시키는 그러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하루도 정청래가 더 이상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정청래를 국회윤리위원회에 즉각 회부해서 정청래를 퇴진시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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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시키라!
회장이신 우리 동기생 강호갑 예비역 대령께서 강호갑 회장께서 우리 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선후배 육사 선후배 우리 동지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할 말은 없고 오늘 사실은 개청리하고 개농깔 규탄 집회에 놓은 게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선후배 동지님들 제 구호 따라주십시오. 국민 놀지 마라! 놀지 마라! 놀지 마라!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수고를 격려해 주십시오. 다음은 저 22기 동지회 회장이신 이상준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청사주 월병사 오늘 우리나라 각도 국민 여러분 여기 와서 시끄럽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종북타파는 원래 대한민국에서 같이 상전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으로 기호의 정청을 앉히더니 드디어 나라를 완전히 무법천지로 만들고 마치 우리 그 정치판을 양아치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회에도 우리가 정청회를 투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권리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리가파 주민 여러분 정청회를 띄워주십시오. 정청회에 대해서 존중하십시오. 그래서 정청회가 이 아파트에 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은 정청회도 많이 반성을 하고 좋은 사람이 100% 있다고 생각해서 정청회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규탄해 주실 것을 대림 아파트 주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22기 사모님 한 말씀 하시죠. 국민 여러분, 또 대림 아파트에 있는 입주민 여러분, 정청래는 법사위원회는 막강한 권력 안에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자신의 권력과 무식한 행동을 헌법자로서 온 국민의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의롭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과연 어떻게 해야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가 정의와 진리 속에서 살아야 될 그가 자신의 영역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에게 지탄받는 상으로서 모든 국민들의 소리를 귀맞고 이북에 있는 주사파들의 그 앞세비처럼 너무나 무식하고 무법자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가 따뜻한 밥 먹고 있을지라도 머지않아 네 팔자가 그 팔자가 될 것이니 기다려라. 정배야 두고 보자. 두고 보자. 국민의 역사를 위해서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분 하실 분 또 있으시면 이제 5분 남았는데 또 한 번 또 저 우리 유 박사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스 시대 아주 옛날 옛날부터 지키는 자 자신을 누가 지킬 것인가?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자가 누구인가? 경찰과 군인입니다. 경찰은 시간을 통해서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군인은 적국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지킵니다. 그 지키는 군인과 경찰은 누가 지킬 것인가? 바로 국민이 지켜야 되고 정치가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인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분이 지키는 자를 지키는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하나는 군대 밖에서 국민이나 정치가가 군대와 경찰을 지키는 방법. 이것은 법률이라든지 제도라든지 헌법이라든지 또 국민의 지지를 통해서 지키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군대나 경찰 스스로가 자신들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사무엘 헌팅턴은 객관적인 문민 통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군대나 경찰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 뭐냐? 바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스스로의 국가관을 보양시키고 스스로 나라를 지키는 그런 훈련과 그러한 그 연습을 열심히 해서 전쟁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을 정치가나 국민이 지켜주지 않으면 군인과 경찰은 붕괴되고 나라를 지킬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군대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파괴한 정상대와 박지원은 역적 행위를 했고 국민 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창자는 역적인 동시에 국지문란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축출해야 됩니다. 정창자를 축출하자! 정창자를 몰아내자! 정창자를 사비를 시키자! 네, 고맙습니다. 박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성명사는 들고 나왔는데 과연 우리 육사의 선배님과 또 우리 사모님들 정말 대단한 연설 실력을 가지고 깊은 생각을 가지고 연설을 해서 감사합니다. 이 정청래와 박지원 집단 집회를 계속 지휘하고 있는 대병대 장교 후국동제 최장교 회장이 우리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뭐 제가 다른 특별한 말씀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정안의 대병대 특검 혹은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대병대 특검이라는 그 명칭을 달아가지고 특문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대병대 특검이 아니고 최상병 특검이 아니고 박종훈이라고 하는 수사단장 동교호태 같은 친구의 항명 사건입니다. 애초에 최정부 사건은 랜전 동사 사건 중에 시행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국가원 측에서 하나도 더군다는 것이 없이 다 규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랜전 특검입니까? 애초부터 박정훈 대령이라는 놈이 도정규에 빠져가지고 김규현이라고 하는 변호사 녀석과 싸워서 도수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김수석 정주권 이 자식들이 뛰어들어가지고 이거를 부풀려가지고 결국은 대통령 탄핵까지 몰고 가려고 하는 나쁜 의미만 대책이 널 숨어있는 사건이었던 철도의 해병대 사건하고 혹은 최수명 사건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단순한 한국 사건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힘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사건 자체를 이해했는데 그래서 몇 가지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외치는데 조금만 세 번 부탁해 주십시오. 정청래 망언에 해병대는 분노한다! 분노한다! 정청래는 국회의원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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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래는 아들 교육이나 잘 시켜라! 잘 시켜라! 잘 시켜라! 잘 시켜라!
무슨 일 합니다. 언론은 대명제 백보보도를 하지 말라. 정청래는 군대를 더 이상 건들지 말라. 군대를 도로하는 것은 이적행위다. 우리는 특검을 반대한다. 더 이상 국회를 흥미하지 마라. 태병 사건을 정치에 이용 말라. 감사합니다. 교과를 제청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자역 4번 출구에서 설렁탕집에서 식사를 하겠습니다. 동해수구리 아마 금순대 저도 유부푸른 그슬기 진 역사 영역이 은보래 지아 영역 영역 이래도 앞에도 한결같다라 온들이 소리 모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변에서 잠시 휴식하시고